금요일장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하락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첫 번째 종목이 태성인데요. 태성이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 앞서 휴은 앵커가 알려줬던 종목들 중에서 5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네요. 현재 구간에서도 태성의 주가가 전일 대비 4.57% 상승하고 있고요. 24,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CB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업체인데 태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PCB 관련주에서 고다층 PCB, MLB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으로 굉장히 크게 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심텍도 있고 인터플렉스도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 이제 PCB 기판 초록색 기판인데 뭐 이게 딱딱한 기판이냐, 플렉서블한 기판이냐, 아니면은 경성, 연성이 섞인 거냐. 기판을 만드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많아요. 삼성전기나 LG이노텍도 과거에 했었고, 그거를 이제 안 한다고 철수를 하고 나니까 아까 말한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물려받은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 PCB 기판을 만드는데 쓰는 장비회사는 없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소부장이 일본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일본이 뭐 예전에 그 일본 기업이 반도체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뭐 일본 업체가 내세울 만한 반도체가 없다. 소부장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을 옥죄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거기서 이제 뭐 동진세미켓 같은 업체라던가 이런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들이 일본 업체의 방해를 뚫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요즘에 뭐 YC나 테크인 같은 그 후공정 테스트 장비도 다 일본 업체, 독일 업체 이런 쪽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국산화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태성은 아주 특이하게 PCB 자동화 설비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B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PCB 업체가 고객이죠. 고객, 고객사.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습식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습식 설비 장비 업체다. PCB 관련주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PCB 기판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에요. PCB 전처리 공정에서 활용되는 정면기. 그러니까 정면기가 기판 연막입니다. 연막, 기판을 연마해가지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장비. 그 다음에 습식 장비. 습식 장비는 세정 장비입니다. 이제 연마를 하고 나면은 씻어줘야죠. 우리 반도체 장비에서도 KC텍이라는 업체가 웨이퍼의 표면을 갈아서 연마를 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 코미코 같은 업체가 중간중간에 이제 세정을 계속 씻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밀이 타월로 각질을 밀어낸 다음에 각질을 샤워기 물로 씻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샤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갈아내주고, 네. 그 다음에 세정을 하고, 또 그 위에 코팅을 입히고 이런 작업들 이런 게 이제 PCB 쪽에서는 태성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초박판 정면기 이게 초박판 정면기는 아까 말한 대로 정면기가 연막이라고 했죠. 반도체 패키지나 HDI 제품을 브러쉬로 연마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뭐 그 자동차 디테일링 하는 그 센터를 가면은 이 솔 같은 걸로 굉장히 그 표면을 자동차 본넷하고 이런 데 표면을 갈가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처럼 브러쉬로 연마 처리를 하는 게 초박판 정면기고요. PCB를 외주 생산하고 PCB 생산 공장에 투입되는 세라믹 브러쉬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에 연마를 하는 그 우리 그 맥가이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전동공구 앞에다가 브러쉬를 달아가지고 이제 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동기기에다가 그 앞에다는 브러쉬 팁 요것도 판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마기와 세정장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취급을 한다. 이게 사업 매출의 90% 이상입니다. PCB 관련주죠. 근데 이제 요게 국내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기, LG이노텍, 영풍전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BH, 인터플렉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과 LG의 이 대기업 두 개, 지금은 PCB 사업을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영풍전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BH, 인터플렉스, 자 이런 것들 아이폰 신형이 출시되거나 갤럭시 신형이 출시될 때마다 이 부품 관련주로 맨날 얘기가 나오는 그 PCB 관련주들이잖아요, 바로. 네. 그 걔네들이 고객사라는 거죠, 고객사. 얘네들이 태성의 PCB 자동화 설비를 발주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쓰는 거겠죠. 그리고 해외에는 대만의 폭스콘, 애플을 만드는 곳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쩐딩, SCC, 그리고 패스트 프린트, 중국말로는 홍삼사입니다. 흥삼사. 그리고 일본의 이비덴 메이코까지. 얘네들도 전부 다 PCB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로 기판 국내외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롭게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입니다. 복합 동박 도금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동박 동박 어디서 들어봤죠? 알박 동박. 우리 2차 전지 정말 잘 나갈 때 처음에 이제 그 밸류체인이 매출 비중 순서, 그 원가 비중 순서대로 갔죠. 그래서 양극재가 매출 원가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양극재가 주로 갔고, 지금도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포스코, 저기, 이름이 바뀌었죠. 포스코 케미칼에서 저걸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바뀐 거, 그 다음에 양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전액, 뭐 이런 순서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갔습니까? 그 매출 원가의 5% 이하밖에 차지하지 않는 알루미늄 박과 동박이 같죠. 플러스 극은 알루미늄 박을 입히고요. 마이너스 극은 동박, 그러니까 동메달, 구리, 구리박을 입히잖아요. 네.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2차 전지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양극재로 시작해서 점점 퍼져서 알박, 동박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관련주까지 간 겁니다. 예. 그때 알박과 동박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극에 이제 구리박을 입히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닥터 쿠퍼라고 얘기가 불리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보통 구리가 오르는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보통 오르는데 경기가 아주 지금 좋아져서 구리가 오른 것보다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확충되니까 우리나라 전력주도 엄청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전력 가는 것들이 전부 구리선이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발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구리선 막 절단해가지고 시골에서 몰래 빼돌려갖고 팔다가 지금 감옥 간 거 막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극에 구리박을 입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성에서 발명한 게 아까 그래서 복합 동박이란 겁니다. 동박이 그냥 동박이 아니라 복합 동박. 그냥 구리 말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동박은 구리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같이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복합 동박은 안에다 뭘 넣느냐? 폴리프로필렌, 우리 페트병의 원료죠.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필름의 원료. 여기에다가 구리를 도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극재, 마이너스 극에다가 구리를 통째로 지금 발라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를 만드는 이 복합 동박 도금 장비,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필름 위아래에다가 1 마이크로미터의 구리 도금을 합니다. 이게 그냥 동박을 했을 때보다 이 복합 동박을 했을 때 동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먹히는 이유가 전기자동차가 지금 캐짐 현상에 빠져가지고 잘 팔리지가 않고 마진을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벤츠가 짱치 얘기 들으면서까지 그런 싸구려 배터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지금 재산적 피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회적인 그 피해와 그 명성도 깎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CATL이나 BID 거 정도를 쓰면서, 그러니까 CATL, BID는 우리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이 중국 기업이라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파라시스 걸 썼다는 거에 경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CATL, BID 거 쓰면서 원가 절감을 하려면 뭐 다른 분야도 절약을 해야겠지만 동박 분야에서는 복합 동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ATL이 태성에게 요구하여서 같이 동박 기술을 이용해서 요런 것들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 동박 기술로 기존의 전해 동박 대비해서 사용량이 60% 이상 절감되며 일반 동박과 달리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사용량도 60% 이상 절감되는 이 부분,
이 기술적 우위가 태성을 CATL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네. 그래서 CATL과 태성이 협력을 하는 걸 보더니 비아디도 우리도 하고 싶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성은 지금 현재는 매출의 90% 이상이 PCB 자동화 설비에서 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인 이 2차 전지 복합 동박 설비 이쪽이 CATL과 비아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민감한 중국 싸구려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런 것들이 돋보일 수가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화재 방지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CATL 그리고 비아디도 눈길을 들이고 있는 태성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갈게요. 폰드 그룹입니다. 폰드 그룹, 이제 작년에 코엘 패션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이고요. 올해 2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폰드 그룹을 비롯해서 의류주, 패션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참 좋아요. 네, 좀 속도를 내볼게요. 일단 의류주가 지금 네. 좋은 이유는 의류가 보통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아요.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지급 준비율도 인하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봉쇄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니까 네. 의류주, 화학주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네. 오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효성 TNC 그리고 폰드그룹, FNF, 더 네이처홀딩스 이런 게 좋은 이유가 화학 쪽에서 합성 섬유를 만들어서 옷의 원료로 써서 그 최종 제품 옷 브랜드 옷까지 중국에서 지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 폰드그룹이 작년까지 코엘 패션이었는데 코엘 패션이 분할을 해서 패션 사업 부분에 집중하는 회사 이거를 폰드그룹에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코엘 패션 기존의 코엘 패션은 뭐하냐 콘덴서 저항기 제조하고 지금 뭐 IT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회사의 로젠택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콘덴서 저항기를 의류회사가 하게 되었느냐 2002년에 원래 언더웨어 LSL을 운영했습니다. 속옷을 주로 하던 업체였죠. BK 패션 코리아로 시작을 했다가 2006년에 코엘 패션으로 사명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필코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대명화학에 피인수됐습니다. 그래서 필코전자가 하고 있던 콘덴서 저항기 사업을 코엘 패션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IT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패션 카테고리 속옷을 하다가 전자와 아까 택배 운송 사업까지 이게 추가가 됐는데 네. 이제 폰드 그룹에다가 패션을 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운송하고 전자가 코엘 패션의 기존 존속 법인에 남게 된 겁니다. 폰드 그룹이 2023년 3월 달에 지금 영국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 슈퍼드라이의 아시아 태평양 IP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뭘로 키우려고 하냐면은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지금 키우려고 우리나라의 탑10 뭐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이 폰드그룹에서는 슈퍼드라이 이게 영국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인데 다시 약간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지금 7월 5일날 홍대 1호점을 프리오픈하고 정식 오픈을 7월 15일날 했습니다. 그 뒤에 7월 15일날 홍대 1호점이 오픈했으니까 지금 9월 27일이면은 두 달 정도 살짝 지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거의 14개가 생겼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으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대형 마트나 대형 아울렛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 전부 다 입점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은 뭐 몇 가지 더 브랜드를 얘기 드릴게요. 폰드그룹의 프리미엄 감성 퍼포먼스 골프웨어 헬베스코드 런칭했습니다. 요즘에 골프가 조금 다시 죽고 있긴 한데 골리니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헬베스코가 1982년 스위스 툰에 설립돼서 올해 42주년 된 지금 그 브랜드고요. 편안한 착용감과 친환경 두 가지 같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장인들이 이탈리아 장인 못지않게 탄땀한땀 뜨는 뭐 그런 스타일의 슈즈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유럽 전역에 이미 1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런칭해가지고 지금 오프라인에 꽂고 있느냐. 아까 전에 처음에 속옷 업체 엘라셀 브랜드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속옷을 주로 팔던 게 온라인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언더웨어를 외형 확대하면서 코엘 패션이 속옷 관련주로 떴었는데 자 요즘에 홈쇼핑이 잘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은 전부 지그재그니 무신산이 오프라인도 무신산이 지그재그가 맞는 오프라인 팝업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은 되게 고인물들이 사고 있는데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이 쥐어짜내는 거죠. 왜냐하면 채널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쇼핑이 채널에 대한 대가를 방송사에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뽑아내겠어요? 여기 들어오는 이 업자들한테 뽑아내야 됩니다. 브랜드들한테. 수수료를 엄청나게 고율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나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코웨이 패션, 전신 코웨이 패션, 폰드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의 8, 90%가 홈쇼핑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고자 새로운 브랜드도 속옷 브랜드 말고 다른 스포츠나 골프 브랜드로 나가고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홈쇼핑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내놓고 있고 제일 처음에 내놓은 거는 피파거든요. 피파. 우리가 피파에서 브랜드를 데려와가지고 축구 저 협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요 라인을 뽑아낸 거예요. 네. 근데 요게 뭐 때문에 또 떴느냐? 그 블루코어룩이라고 있습니다. 블루코어룩. 예, 블루코어룩. 블루코어룩이요. 뭐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는 분은 보면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맨날 그 7번 토트넘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싱글벙글이라는 뭐 요즘엔 잘 모르는데 꽤 자주 봤었어 유튜브에. 거기서 나오는 김두현 씨 맨날 그 축구 유니폼 입고 다니죠. 그냥 그런 레플리카 그런 걸 블루코어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게 예뻐가지고 커플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타면서 블루코어룩 유행을 타고 피파 1904 이게 올해 출시 3년 차인데 꽤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출시 2년 차인 게 있는데 BBC 어스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있죠. 어스, 지구. 지구를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80%를 다 재활용 제품으로 써요. 대신에 가격은 비싸죠. 근데 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나일론 자투리를 제공한 리사이클 나일론 원단이라든가 이런 걸 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폰드그룹이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니까 네. 홈쇼핑에서 탈피해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국내를 탈피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밸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폰드그룹 브랜드 이미지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또 잘 가고 있는 의류주 하나 살펴볼까요? FNF입니다. 5%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FNF도 요즘에 계속 긍정적인 전망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FNF 차이나가 FNF 전체 매출을 차지한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로 지금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자, 지금 MLB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폰드그룹이 피파를 가져왔는데 얘는 MLB를 가져왔죠. MLB를 지금 저기 중국에서 이미 1200호점 가까이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MLB는 제대로 먹혀갖고 비싼 브랜드로 브랜딩이 잘 됐는데 디스커버리를 갖고 왔죠. 이번 연도 디스커버리 기존에 갖고 왔는데 판권을 이번 연도 7월 달에 따왔어요. 중국, 일본 시작해서 이 아시아 11개국에 팔 수 있는. 그래서 MLB에 성공한 그 라인에다가 디스커버리를 꼽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를 뻔 하다가 한 단계 더 내려가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저점이기 때문에 예. 역사적인 최저점입니다. 지금 워너브라더스로부터 FNF가 2039년 말까지 지금 디스커버리 아시아 판권을 계약했거든요. 여기서 15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2054년까지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LB의 성공을 그대로 디스커버리가 밟을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FNF 기대해봅니다. 왜냐하면 LF, LG 패션이나 한섬도 하지 못한 매출 1조를 달성한 게 FNF인데 지금 1등주가 죽어있어가지고 의류주가 전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FNF가 살아나야 의류주의 분위기가 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FNF 역사적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디스커버리와 함께 주가 반등의 힘을 낼 수 있을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